헝그리의 TV. 네오위즈 게임즈가 서비스 예정인 MMORPG 대작 블레스의 파이널 테스트 일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스는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액션성을 겸비하면서도 솔로 플레이와 파티 플레이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방대한 컨텐츠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작 MMORPG인데요.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50여 명의 인원이 개발에 동원, 게임계 안팎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스의 파이널 테스트는 오는 9월 17일에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9월 14일까지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18세 이상 성인 게이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에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두 종의 직업군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추가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각종 편의 기능과 함께 지난 2차 CBT에서 첫 선을 보였던 핵심 컨텐츠인 RXR의 완성도도 더욱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한편 블레스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뉴타임으로 명명된 파이널 테스트 프로모션 영상을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블레스가 MMORPG의 핵심을 발전시켜 광활한 모험과 위대한 전쟁, 다양한 삶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상을 다시 깨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4년을 기다린 대작 MMORPG, 블레스의 파이널 테스트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